배우 한예슬이 과거 재벌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대중에게 낯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. 주인공은 바로 DY홀딩스 원진 부회장인데요. 한예슬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때 원 부회장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이날 한예슬은 당시 원 부회장에게 페라리 차를 선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그게 뭐 잘못됐냐?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차 선물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. 페라리를 선물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원 부회장은 어떤 사람일까요? 한예슬과 원 부회장이 어떤 계기로 사귀게 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다만 원 부회장은 방송계의 숨은 권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가 대주주인 DY홀딩스는 중앙미디어그룹 계열의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2대 주주입니다. JTBC 지분의 25.01%를 가진 중앙홀딩스를 제외하면 6.52%를 가진 DY홀딩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. 원 부회장의 아버지인 원종목 회장 역시 JTBC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원 부회장은 동양 엘리베이터의 창립자 원종목 회장의 아들입니다. 1973년생으로 올해 만 48세입니다. 서울 경복고등학교,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거쳐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한 뒤 동양 엘리베이터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. 원진 부회장은 아버지 원 회장과 함께 2003년까지 동양 엘리베이터를 경영했습니다. 동양 엘리베이터는 2003년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독일 티센크루프에 매각한 뒤 사명을 DY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원 부회장은 DY홀딩스 지분 100%를 확보했습니다. 또한 원 부회장은 DY홀딩스를 통해 2008년부터 자회사인 SFA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며 경영권을 얻어냈습니다. 그는 사업 수완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원 부회장은 적극적인 M&A를 앞세워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. SFA 인수를 계기로 삼성그룹과 사업적으로도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후 삼성전자가 SFA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. 2010년 삼성전자는 SFA 지분 10.15%를 382억 원에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.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입니다. 원진 부회장은 한예슬의 전 남자친구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앞선 가세연의 언급에도 침묵을 지키던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.